스타벅스 스튜디오를 살펴보겠습니다. 새로 만들기를 누릅니다. 기본 형태인 베이스 플레이트를 선택합니다. 작업창이 나타납니다. 맨 위에 있는 홈, 모델, 테스트, 보기, 플러그인 등이 삽입된 곳을 메뉴라고 칭하겠습니다. 홈 메뉴의 클립보드 섹션에는 클립보드와 관련된 도구들이 있습니다. 복사, 붙여넣기, 중복, 복제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. 문서 작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Ctrl-C, Ctrl-V 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. 그 옆은 도구 섹션입니다. 선택은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. 이동은 선택한 오브젝트를 이동할 때 씁니다. 크기 조절은 오브젝트의 크기를 조절할 때 사용하고, 회전은 오브젝트 주변에 있는 각각 다른 색의 구체를 움직여 오브젝트가 다른 방향을 향하도록 비틀거나 돌릴 수 있습니다. 충돌 체크박스의 뜻은 두 오브젝트가 겹쳐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. 부딪히면 멈춘다는 거죠. 표면 결합 체크박스를 체크하면 두 오브젝트가 항상 또는 가끔 연결되거나 아예 연결되지 않도록 정하는 옵션입니다. 지형 섹션은 지형이 없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. 편집기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클릭하면 지형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. 삽입 섹션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오브젝트들과 파트라고 불리는 기본 입체 도형 모양의 오브젝트 등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. 이미 만들어진 다양한 모양의 오브젝트를 도구 상자에서 자유롭게 검색하여 꺼내쓸 수 있는데요. 이때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여 검색하면 편리합니다. 도구 상자에서는 모델 외에 이미지, 오디오, 비디오 등 다양한 자료를 꺼내올 수 있습니다. 편집 섹션에서는 오브젝트의 재질과 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테스트 섹션에서는 실제로 잘 구동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. 간단하고 빠르게 알아보기 위해 보기 메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보기 메뉴에서는 탐색기가 제일 잘 쓰이는데요. 여기서는 현재 이 공간 안에 어떠한 파일들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. 특히 파트 도형의 경우 많이 쓰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.